자, 오늘 나온 신캐 전뿔에반 리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킬부터 보죠. 패시브 스킬 기본 공격 시 대상에게 30% 확률로 1호원 효과 해제, 11렙 기준으로 효과와 공격력 감소 효과가 부여됩니다. 공격력 감소는 11렙 기준으로 야 5초간 24% 감소. 첫 번째 스킬은 대상의 공격력 700% 피해를 주며 100% 확률로 기절 그리고 밀쳐냄. 추가적으로 포악한 추격에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 공격형 우선 공격입니다. 자, 포악한 추격 대상에게 돌진해서 공격력 피해를 주고 기절 상태인 대상에게 추가 피해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꺼지지 않는 분노 자신에게 무적 상태로 치확 치피 증가 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자신의 공격력의 퍼센트만큼 회복. 와, 15초 동안 100%? 피는 75%?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나? 궁극기는 대상에게 무적 상태로 공격력 피해를 주고 100% 확률로 기절. 자, 일단 에반 레벨은 32고요 템은 공속 5세트죠. 장시문은 분노 하나, 불사 하나, 신기루 하나. 네, 국룰. 잠재가 아직 많이 찍혀있진 않습니다. 14, 88. 자, 리뷰해볼 곳은 결투장인데요. 일단 방덱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줄에 전뿔 루디, 전설 루디, 중열에 전뿔 에반, 그리고 후열에는 전뿔 크리스 키덱인데, 진영은 방어 진영이고요. 펫은 전설 루디 펫. 자, 마스터리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역시 방덱이다 보니까 전부 다 내린 그런 모습이네. 자, 결투장 가보죠. 상대 발데르, 에반, 세인, 뭐야? 이야, 자, 클레어 녹였고. 네, 에반 스킬. 자, 상대 버티면 평타로 이업 제거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이업 제거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좋습니다. 평타 이업 제거가. 자, 또 버티면 또 이업 제거 쓰면 돼요. 이제 이업 제거 0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단 얘기. 와, 괜찮은데. 자, 아발, 클밍. 자, 에반 땡겨졌는데. 기절까지 걸렸고요. 나머지 앞에 버티고 있고. 오, 뭐야, 뭐 스프링처럼 가네. 님 잡았고 왈. 자, 역적으로 애들 버티죠. 이럴 때 이제 에반이 툭툭 치면 다 죽거든요.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30%면 자, 우리는 분노 궁 버프 제거. 이야, 뭐야 이거. 이야, CC도 많고요. CC 방득이니까 전체적으로 유지력도 좋고. 이야, 좋은데. 자, 이번 상대는 뭔가 방덱스럽죠? 방덱이네. 방덱 좀 가보죠. 이야, 자, 뒤쪽 파고들어서 1대1합니다. 자, 클레어 어디 가죠? 자, 공포까지 걸려서 다시 한번 뒷줄로 오는데. 평타의 공각이랑 버프 제거, 이게 진짜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레벨이 낮아서 데미지는 좀 안 나오는 모습인데. 계속 밀어내네. 이쪽은 뭐하고 있죠? 이쪽은 이제 한 명 때리고 있고, 저쪽은 뭐하고 있죠? 와, 이쪽은 여기서 버티고 있고, 에반은 여기서 때리고 있고. 자, 즉사로 전플루지 한번 잡았는데, 부활. 방방전이라, 네, 좀 걸릴 것 같은데. 이야, 실드 궁. 이거죠. 자, 다시 한 번. 이거! 뭐야! 오, 스킬 초기화, 다시 한번 스킬. 자, 지금, 아, 근데 피가 없기 때문에 죽었고. 왈. 기절. 야, 근데 이게, 얘가 지금 일단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 평타 데미지만 좀 더 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분노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러면은 평타로 이업 제거로 바로 그냥 죽여야지. 어, 이업 제거 들어가네. 오. 근데 전플이 녹았고. 잡았고. 자, 근데 우리 죽었는데. 클레어 부활. 이러면은 크리스가 해줘야겠죠? 조사 터트리면서. 크리스 부활. 뭐야 이거 게임. 오! 공포! 이거 제거! 아니! 이야. 자, 이번 상대는 코디나랑 에반, 그리고 닝이랑 클레어. 자, 이거 빼고, 하나씩 보냅니다. 평타 칠 때마다. 자, 이거 빼고, 오늘 다 보내요, 그냥 계속. 이거 빼고. 와, 몰래 다니면서 그냥 하나씩 잡네. 평타 이거 빼고.
와, 평타 역대가 진짜 좋다. 자, 우리는 분노 상태. 아, 녹았고요. 피가 없기 때문에. 왈. 와, 밀어버리고. 마무리. 야, 딜량도 32%. 오. 자, 루발 민클이네요. 오. 가능할까? 상대 데미지가 굉장히 셀 것 같거든요. 인구 패시기 때문에. 이야, 엄청 셉니다. 자, 일단은, 점프 크리스는 즉사로 잡은 느낌. 해봐, 녹았구요. 자, 피 없는 애를 톡 치면서 버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 녹아요. 개셉니다. 쎄요, 쎄요, 쎄요. 크리스. 아, 약간 레벨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 약간 좀 잘 먹는 모습이 나오네. 아, 까비. 자, 또 가보죠. 와, 포밍. 주 크네요. 크리스 밑줄. 상대 램펫. 자, 이런 복지 제거 좀 많이 필요한데. 크리스가 3스킬로 해줘야 되거든요. 자. 오, 왜 이렇게 빠르냐, 평타. 기업 제거. 자, 하나씩 기업 제거로 제거하죠. 이거는 가능할거든요, 에바. 기업 제거. 하나씩 가능해. 버티면 무조건 기업 제거인, 평타로. 크리스 카운터도 어떻게 보면, 기업 제거. 와. 자, 밀어내고, 사월이 길기 때문에. 확실히 에반 넣고, 와, 피 채우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이야. 오, 에반데, 괄데르랑 링이랑 클레어까지. 오호씨. 아니, 와. 앞줄이니까 진짜 빨리 밀어버리네. 존블루디. 와, 굉장히 신경 걸 봤구요. 자, 이거 제거 중요하죠. 지금은 진짜 중요합니다. 상대 다 피가 없기 때문에. 와, 이거 제거. 형 도망가려는데 이업 제거 때려버려 그냥. 기절 평타 이업 제거. 그렇지, 한 번 더. 와, 이거. 이야. 자, 막판 아발 링클 상대 연입핵 데미지 개세겠죠. 자, CC 많이 걸리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대로 CC 걸리면 안 돼요. 오, 자, 밍한테 달려들어서. 그렇지, 평타 이업 제거. 그렇지. 자, 얘도 이업 제거 해야죠. 평타, 평타 한 대만. 툭! 툭! 아, 까비. 일어나서. 와. 공격형한테는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네. 그냥 녹았구요. 어? 와, 이게. 자, 2대1. 우리가 1이에요. 자, 밀어내고 한 대만, 한 대만 툭! 자, 루디 에반에 복수해줘야지. 클레오 그냥 툭 치면 돼. 아, 툭, 툭. 야, 자, 여기까지 네, 에반이 비었습니다.